여름방학에 제일 해보고 싶은 건 뭐예요?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여행 가는 거예요. 지금 장마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방학 기간이 2주도 안 돼요. 13일밖에 안 돼요. 놀고 싶어요. 나가서 놀지 못해요. 비 때문에 짜증나요. 여행이 뭐예요? 어디로 가는 거. 어디로 멀리 가는 거. 여행 가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? 수영. 버터슬라이드 타는 거. 여행 가면 뭐가 좋아요? 좋은 곳에서 잘 수 있고. 말 탄 거 기억나요? 말 탄 것만 기억나요. 제주도에서 말 탔는데 그때 나는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고 엄마하고 아빠는 지우자원이 데리고 말 타고 그 다음에 내가 엄마하고 같이 말 탔는데 장지원이 얘기해 줬는데 아빠 말이 와 똥 싸가지고 아빠가 이라이라 했대요. 지우는 주렁주렁이 있는 애지.
여행 가면 뭐 하고 싶어요?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싶어요. 어디 가는 거? 호텔 가서 밥도 먹고 잘 거면 한밤 자고. And you saw me and smiled. 먹고 바로 들어오면 안 돼. 애들도 다 이렇게 먹고서 쉬다 들어온 거야. 한 시간 한 번씩 쉬면 쉬어야 돼. 한 시간 너무 많잖아. 이거지만 할게. 놀 거야. 지금. 그쪽 살이 어떡해. 물 한 번 먹을래? Woke up long. Nothing in this world I wouldn't do. 여행은 휴식 같은 거. 휴식 같은 거 가서 이제 재밌게 놀고 먹고 또 그러는 거. 가족들하고 가거나 친구들하고 가거나 혼자 가는 거. 여행 가고 싶죠? 코로나 19 때문에 못 가요. 여행 가면 뭘 제일 하고 싶어? 여행 가면 수영 하고 싶어요. 수영하고 또 예쁜 것도 사서 친구들 선물도 사고 그럴 거예요. 여행 가면 작년에 괌에 간 거 얘기 좀 해주세요. 엄청 큰 주먹만한 달팽이 두 마리 봤고요. 워터슬라이드 탔는데 짱 재밌었고요. 괌 여행 갔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워터슬라이드 탄 거. 안 빠졌네 지금. 안 빠졌네. 오, 안 빠졌어, 안 빠졌어. 고개 드니까 안 빠진다, 그지?
여긴 어디예요? 비행기인가요? 공중에 떠 있어요? 밤에 갔을 때 어떤 게 제일 기억나요? 수영 하는 거. 살도 나와. 진짜 훌륭하네. 엄마의 희생으로. 내가 파이브 스토어스에 달라니까 언니가 지금 파이브 봐. 무슨 맛이에요? 맛있어요? 아빠 아이스크림 중에서 연기 맛.